제주국제공항. 공항 인근에 살고 있는 도드리 마을 사람들은 50년 전의 참극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병장이죠. 예, 그 활주로 막 들어갔을 거라. 아이고, 피가 무슨 저 냇물 흐르듯 흐른댄 말이 온 말이라라. 풍때 부르기 마인 피 내리는 소리가 조롱조롱 나래. 사람 한 130명 훔치주게 난. 130여 명의 시신이 활주로 밑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사상 당시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실상을 밝히는 유골 11구가 다랑시 굴에서 발견됐다. 거기엔 어린아이의 유골도 끼어 있었다. 당시 제주 서면의 동굴들은 대부분 양민들의 피난처였다. 그 위에 큰 굴이 있대요. 그 위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에도 많이 있을 거다 이랍니다. 군경투벌대에 의해 300여 명이 집단 총살된 북촌이 공기와 내통에 따른 이유로 천여 명의 주민을 이 운동장에 집결시켜놓고 학살을 감행했다. 경찰관 가족 나오라 해서 경찰관 가족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군인 가족 나오라 아니라 군인 연고자들 절에 나간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이건 좌익 사상이다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저만 죽이 가서 막 애기들 이만 굽힌 사람들도 다 죽여불고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어지는 사람 다 쏘아뱄어요.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송살된 시신은 이 밭에 겹겹이 쌓인 채로 버려졌고 빨갱이라는 제목 때문에 한동안은 무덤조차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동생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찾았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희생된 장소니까 여기도 그냥 널어 있었어요. 이게 다시 이게. 그러니까 누이 동생은 총을 맞지 않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가시던 불 위에 그냥 기절해 버렸고 이때 남동생은 총을 맞았어요. 여기에 여기를 맞은 걸 보니까 꼭 관통한 것 같고. 당시 희생된 김석구 씨의 세 동생은 11살, 9살, 그리고 7살이었다. 4.3 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는 최소한 3만 명. 당시 제주도민 10명 중 1명에 이른다. 그 죽음은 무장공비, 공산폭도로 치부돼 일면 당연시 되어왔다. 그러나 그 죽음의 행렬 속에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비극의 역사에 숨겨진 진실.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4.3의 실상은 무엇인가? 1948년 4월 3일 새벽, 총선과 함께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일제히 군화가 타오르면서 4.3 사건의 막이 올랐다. 공기를 일으킨 좌익 무장대는 호구문을 통해 단독 선거를 추진하는 미 군정을 죽음으로써 반대한다. 또 민족주의자를 탄압하고 제주도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제주도 내 11개 경찰지사가 좌익 무장대에 의해 습격당했고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우익단체 요인 15명이 피살됐다. 경찰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했던 저지리의 경우 무장대와의 충돌로 우익단원들의 피해가 컸다. 우시 아주방은 이 한천군이 파부된 나 지금 태준이다. 영원한 오연행 사건을 뗀 창으로 자락 질러버리는 이 배선진유 영행 고비천 그다음 육분진 고비천 나완 경우 이지시 아주방은 또 배선 나온 뒤 그다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요. 그래서 이지사다. 이 배선 나온 4.3 사건이 발발하자 미 군정과 조병옥 경무부장은 육지경찰 1,700명과 서청단원 500여 명을 제주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외지경찰의 경우 무장대와 양민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거나 고문하고 심지어는 즉결 처형하는 식으로 토벌에 나섬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도망가는 사람을 사격을 가한 겁니다. 깃발치듯 막 사격을 가하는 겁니다. 가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저 초등학생들은 있었는데 그 유탄에 이제 우리는 맞은 거죠. 여기 바로 이렇게 관통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제 정심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리 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하고 부침 데려놓고 바로 이 요 돌리는 요쪽에서 일직선에서 와가지고 펑펑 두 수를 딱 나니까 우리 부친님은 앞에 팍 쓰러져 버리고 우리 형님은 그 나무 곁에를 탁 넘어지면서 탁 보니까 아 이놈 이놈을 살았다 하면서 또 쏘은 것이 두 번째 총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장전예 108명 무장폭도와는 거리가 먼 양민이거나 어린아이들이었다. 늙은 노인 남자 노인들을 굽혀가지고 굽어서 기라고 하고 위에는 아가씨들을 태우고 그래서 돌라고 하고 그 당시 그 피하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서 죽었고 이것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한다고. 네. 이것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젊은 아가씨들도 늙은 노인 남자 노인들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경찰과 도민의 갈등은 4.3이 터지기 1년 전 3.1절 8포이 이미 시위 주모자로 경찰이 국자 도민수만 2,500명. 그 핵심엔 친일 경찰이 있었고 서북 청년단 역시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테러를 자행해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그런 친일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4.3 진압에 대거 중용했던 사람이 조병호 경무부장이다. 조병호 씨가 뭐라 그러냐 하고 웃어요.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라는 소리 못 들었어 그래.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자네들이 공산당 잡을 수 있어? 공산당을 잡으려면은 외정경찰에 외정일촉에든 돈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공산당을 잡아야 돼. 제주 그때 그 전 인구가 한 20만 밖에 안 됐는데 20만 명 다 죽여도 좋단 말이야. 소탕해라 말이야 무조건. 빨갱이 놈들은. 제 이놈들 다 죽여도 좋아. 미 군정은 4.3을 주도한 무장대를 고립시키는 작전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북으로부터의 무장대 지원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망을 일체 차단하는 도령을 발표했다. 도령을 발표했다. 도령을 군정을 통해 뒤에는 미 극동함대 소속 제주도 군정대감을 출동시켜 육지와 인접을 봉쇄했고 무장대의 위압감을 주기 위해 전투기들을 24시간 제주 상공에 비행하도록 요청했다. 빨리 사태 수습에 대한 건 상당히 강조받았고 또 강력히 독촉을 받았죠. 선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천 무슨 남노당이다 기타 공산 간첩들의 지하조치 이것도 전부 발굴해서 사건을 근본을 뿌리 빼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당면 과제였고 지상 목표였습니다. 선거를 저지하려는 무장대와 이들을 소탕하려는 토벌대 간의 싸움이었지만 실상은 황화와 학살로 이어졌다. 토벌대는 경찰이나 면직원들과 갈등이 심했던 마을에 불을 지르고 테러를 감행했는데 동광리도 토벌대의 방화로 마을이 일시에 잿더미로 변했다. 저 사거리에서부터 평나무 잔을 쫙 보였는데 그 집에 있는 일대가 전부 이 불화질 하세요. 그 이유를 말 안 해, 마신. 그냥 양자 꺼멓게 다 불태운 사람들이 오라세요. 군인단 닮은 사람, 군인 유발로. 일단은 집을 다 불질러보니까 집이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대나무 밑에 갔던데, 이래 나무 밑에 갔던데 숨어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그냥 총으로 쏘는 사람은 쏘고. 죄를 가려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된 내통자라는 혐의로 집단 테러를 자행했기 때문에 제주 주민들은 토벌대를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이 굴에서 피신 생활을 하던 동광리 주민들의 경우 살려주겠다는 토벌대의 말을 믿고 굴 밖으로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일단은 굴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 100명이면 한 50명은 밖으로 나가고 또 50명은 여기 남아야 되거든. 남아있는 사람은 살고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 죽었죠. 야!
얍! 하면서 이렇게 구함 지르면서 질렀지. 그러니까, 걔는 그, 얍! 하면서 그 창것을 살에만 조금 상처나게 찌는 건 그 사람 블랙객이니까 그 경찰하고 군인이 빼가지고, 그게 하는 거냐고 막 빼가지고 말이 이렇게 찌르라고 막 찌르는 경고를 해야죠. 그 피해갖고 와가 보니까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어째까지 우리 아버지가 꺼내 그 도에 묻어서 할머니가 또 여자고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죽은 형태를 보니까 멍석, 초석, 무슨 거 관련한 다 불을 붙였다라고. 초벌대는 숨어있던 굴속의 주민들을 찾아내 정방폭포 위에 집결시켜놓고 죽창으로 찌르거나 총살에 바다에 수장시켰다. 그러니까 여기가 깊었는데 파도가 세서 사갈이 올라오고 오니까 저 매아져가지고 물이 젖어버리잖아요. 걔는 시체는 반 정도는 저기 속에 있다는 거죠. 눈앞에서 부모가 총살되는 것을 목격한 동광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 당시 수장된 시체 수만 86구에 달한다. 그 사람들은 원을 준 사람들 심장 죽여버렸어. 이건 좌익이라고나 소도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면회 회기고 사업회장 또 이발도 하던 사람. 48년 4월 당시 38선 이남은 미 군정 책임하에 있었다. 공산 폭도만이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까지 토벌대에 희생되고 있는 실상을 당시 미국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는가. 최근 미 군정 정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 의문은 상당 부분 풀리고 있다. 토벌대가 금악리에서 소년과 노인, 부녀자 7명을 잡아 이 중 3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지역과 사망 숫자까지 미 군정에 상세히 보고되고 있었다. 심지어 경찰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테러를 자행해 양민들이 무장대편에 서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미 군정은 야만적인 경찰 테러를 알고도 묵인했다. 왜 그랬을까? 제주도민의 70%가 좌익 또는 동조자. 이것이 당시 4.3 진압을 지휘했던 미 군정의 시각이었다. I think Jeju acquired a certain significance to American policy after Sasam because the rebellion was seen as another communist rebellion, even though it wasn't. So it was an awful episode, and as an American, you know, it's painful to me to know that there were some American officers involved in directing the suppression. One of them was an officer named Rothwell Brown, who comes up in these documents. And also that American spotter planes and Signal Corps crews with cameras were used to document the suppression of the rebellion. 그렇다면 제주 4.3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남로당 중앙당에 의한 계획적인 폭동이었는가? 남로당원으로서 제주 4.3을 재정리하고 있는 이운방 씨는 당시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주도를 떠날 수 있었던 점을 중시했다. 그건 이제 제주도당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만약 중앙당에서 지시한 거라고 할 것들은 우리는 무조건 하고 그게 참고할 수밖에 없었지. 이건 우리 당의 규율을 봐서 그렇게 돼요. 이게 지방당에서 독자적으로 제 멋대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려는 생각도 가졌고 결국은 또 지방도 떠날 수 있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도 무장대가 사상 초기 상황을 기록한 유격일지다. 극비로 취급된 이 일지를 보면 무장대는 소규모 단위로 움직였으며 책임자와 조직부, 군사부 측 3명이 20명 안팎의 무장요원을 이끌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름 깊숙한 곳을 거점으로 삼았던 무장대는 토벌대를 습격하고 도망가는 게릴라식 전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무장대 수를 2000 이상으로 보았지만 미 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5,600명 정도였으며 무기는 축창이었고 소총은 한 부대 한두 자루 정도에 불과했다. 숨어 있다가 말이지 그냥 그 조준해가지고서 한 사람 정도 말이지 군 한 사람 정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건 모르지만은
전투를 정유군하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무장부대는 없었다고는 봅니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섬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군의 군사력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중앙이 그런 무모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이죠. 또 증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중앙에서 지시했다라는. 남로당원으로 실제 입산에서 무장대 활동을 했던 양정근 씨. 아, 이거 맞아요. 이거. 예? 이거 구립니다. 이거. 양 씨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식량을 보급해 오거나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제 몇 명 있었습니까? 16명인가 15명인가 16명인가 15명가량 있었습니다. 남로당원 아니는 여기 알기질 않아요. 몸이 약해 전투가 힘겨웠던 양 씨는 어디선가 쪽지가 오면 지정해둔 장소에 갖다 두는 내포, 즉 연락병 임무를 맡았다. 한 달 아니면 두 달, 늦어도 3개월, 인민공화국이 수입되니까 여기서 한두 사람만 고생하면 우리 세상이 된다, 세상이. 그래서 떠가는 거죠. 뭐. 이제 온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서 그냥 죽은 거죠. 두 달 있으면 인민공화국이 된다, 석 달 되면 된다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도 나고 한 달 받으니까 가을에 왔으니까 겨울 되니까 난 뭐 에이 여기서 죽는다 집이 가서 가족들 앞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집이 너네 가니까 여기는 그냥 그날 밤으로 그냥 왕겨본 거예요. 다. 대부분의 당원이 양 씨처럼 피난민일 뿐 좌익 사상은 철저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당은 4.3을 일으킨 것이다. 핵심 당원으로 4.3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김시중 씨는 당시 도당의 봉기 배경을 이렇게 말한다. 사람 때리지기 뭐 참 반사 발생 시기는 뭐 보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발질나고 멍들이고 총대로 막 때리고는 보통인데 그걸 볼 때 그 얼마나 도민들이 이 감정이네 격화됐든지 그걸 그것을요, 아마, 남로당에서 그게, 뭐, 절대한 지지 세력으로 보지 않나 싶어요. 그 심판하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 인식에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주도당은 4.3 사건 1년 전부터 경찰의 탄압으로 조직이 상당히 흔들려 항쟁으로 맞서자는 강경론이 우세했었다. 무장대를 이끌던 김봉길 씨는 토벌대가 무차별 테러만 하지 않았더라도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그땐 무시해가지고 말이야. 피난민 이거 소상에서 올라가지고 경찰이 무조건 갔어 말이야. 이게 경찰이 가서 좀 잘 복귀 가지기다. 이건 이제 사는 시절은 불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때리고 무허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내 맞지 말지 올라가는 거지. 사상을 살펴자세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실상적으로는 뭐, 당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주된 분들이 참모부에 저 뭐, 있었던 다름이지, 그 말단까지의 그 결부되는 그 개통의 조직체는 좀 이제 없어졌다고 내가 봅니다. 50선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미 군정은 시급히 무장대를 진압해야 했고 마침내 군대에 진압 출동 명령을 내린다. 당시 도내 유일한 군대였던 구연대 김익렬 중령은 경찰 서청과 도민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귀순 작전을 추진했고 드디어 4월 28일 구억 국민학교에서 무장대 측 책임자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였다. 4.3의 참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무장
의장을 다 버리고서 말이지 내려와라 하산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죄는 묻지 않겠다. 그 대신 그 간부들은 배를 이용해가지고서 해외로 도피시키지 마. 그것이 잘 나를 못 믿겠거든. 어머니하고 그때 자식 하나 있습니다. 그때 김영 씨가 그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가족 각시하고 그 저 자식하고 해서 서희를 볼모로. 회담 결과 72시간 내 전투 정지, 점차적인 무장 해제, 귀순자의 신변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김열이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평화를 기할 수 있으면 말이 기해본단 말이야. 자기는 위수살인관을 겸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기대를 했죠. 이게 잘만 되면 말이야. 산 사람들 다 나와서 체포령도 다 해제하고 말이 못하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회담 성사 4일째 되던 날, 합의가 깨지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보라리의 방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경찰은 보라리 방화가 무장폭도의 소행이라고 미 군정에 보고했고, 그로 인해 회담은 결렬됐다. 이 필름은 오라리 방화 사건을 미군 통신부대가 촬영한 테이프이다. 필름 화면은 오라리에서 불을 지르고 양면을 학살하는 무장폭도와 경찰 간의 전투 모습을 담고 있다. 촬영반을 위해서 잠시 또 뒤로 갔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서 이건 촬영을 위한 출동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인상을 이제 주는 거죠. 지금 뭐 아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슨 뭐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돼 있지만은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로는 그런 교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름을 보면은 뭔가 그 긴박하게 예, 뭐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아땡땡이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 친족 오라리 마을 사람들은 당시 방화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재진은 오라리에서 대대로 털을 잡고 살아온 노인들에게 필름을 보여주고 방화 당시의 모습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그 앞뒤는 저 전쟁이 아버지 사는 집이고. 여보. 맞아, 배다. 이 사람 모르세요? 아이, 지금 모르더라. 아, 이건 여기 사람 아닌데 뭐. 저기 그 할머니 없어. 아, 연리 할머니. 주민들은 지역은 오라리가 맞지만 폭도의 만행을 증언하는 이들은 오라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이 났던 집은 다섯 집. 누가 방화범인지, 경찰과 무장대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지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보았다. 한참 동안 불이 붙었거든. 그래 우리 거좀 끌어가는 지나가는 길에 또 안에서 경찰들이 올라온 거야. 너희 경찰들이 와서 같이 껐나요? 아니, 그도 아니고 사람들만 막 쏴주고 그러나. 저 박근혜가 불이 났다고 경찰한테 말은 하셨어요? 경찰이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그래 자기네 집이 와서 붙었는데 가장 재미있는 경찰하고 한쪽이거든. 피해 주민들은 당시 방화는 무장대가 아닌 대동 청년단원의 소행이라며 방화범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밝혔다. 그때 대동 청년들이 뭐냐면 한 20명이 같이 가놨죠. 경찰관하고. 그때 불을 지르는 건 맞는 얘기군요. 그 대동 청년들이 거기 저 거기 할 적이 말이야 뭐 네 집인가 세 집인가 그때. 당시 대동 청년단원이었던 박 씨는 무장폭도 집을 골라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말하기를 꺼려했다. 직접 그 명예사에 누군지 어때? 20명이 불사지르신지 못사지신지 약간은 이거 모르니까 몰라 모르는지. 4.18 평화협상이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결렬된 직후 미 군정장관인 딘 소장은 제주를 극비리에 방문해 4.3 진압을 위한 최고 순회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조병옥 경무부장은 강경 토벌을, 김익렬 중령은 귀순작전을 주장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다.
당시 딘 소장은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익렬 중령을 전격 해임시킨다. 이 결정은 미국이 50선거를 앞두고 4.3 진압에 얼마나 초조해 있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그 시기에는 50선거가 눈앞에 닥치고 있었는데 제주 4.3 같은 것이 육지에도 번지고 해가지고 50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큰 망신이 될 거고 소련으로서는 50선거를 반대해왔는데 미국에 대한 강한 공격 재료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 딘 군정장관 쪽에서 결국은 강성토벌, 이른바 초토화 작전 쪽으로 나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38선 이남은 단독 선거를 지지하는 우익과 반대하는 좌익 진영 간의 갈등으로 시위가 격화돼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드디어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4.3의 여파로 3개 선거구 중 2개 구가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유일하게 50 단선을 거부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50선거 후 토벌은 보복전 양상을 띄었다. 선거 기권자는 빨갱이로 간주돼 불과 한 달 만에 6천 명이 무장폭도로 체포됐다. 주민들이 다게 위험해서 다 저 어디에 피해불고 젊은 청년들은 자꾸 심어다가 이제 뭐 총살시켜보니까 장작개비를 이렇게 놓고 올라서서 지근지근 벌른다니까 여기 놓고 뭐 모른다는 이런 새끼 얼굴은 뺀지는 이래서 뭐 모르냐고 말이야. 또 두드려 패잖아요. 뭐, 이거 뭐, 말론 뭐, 걸으면 그냥 또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고 그래. 마을 청년들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어린이의 목을 매는 고문도 자행됐다. 그, 저, 배로, 이, 목을 걸어가지고 땡겼다가, 그,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또 놓고, 이거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산으로 피신한 젊은이들을 대신해 그 부모나 아내, 어린 동생을 사살하는 이른바 대살이 이때부터 성행했다. 이형옥 씨는 바로 그때 대살로 아내를 잃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원인은 내가 산에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살 시집은 것 아닙니까? 전이 조사도 안 해보지. 아무것도 아니지. 괜히 날로 산에 갔다고 해서 또 내 저를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대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이영옥 씨는 지난 5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나 이승만은 국민의 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마침내 남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나 전국은 여전히 좌우익의 갈등으로 어수선했으며 분단을 반대해온 지도자들로 이승만 대통령의 지위도 아직은 불안한 상태였다. 그 반대의 정점에 제주도가 있었다. 훈정이 철폐된 대신 임시군사고문단이 설치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경기사령관 송효찬과 이 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에게 소속한 공비토벌을 요구했다. 형식상 미국은 이제 제주 4.3 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됐다. 그러나 미 임시군사고문단의 보고문건들은 정부 수립 후에도 미국이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버츠 고문단장에게 올린 보고서다. 지금까지의 진압 방식은 즉각 수정해야 한다. 미국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계획이 한국군을 통해 즉각 실행돼야 한다. Secret agreements between the Isungman government and General Roberts and the State Department gave Americans operational control of both the military and the national police until June 30th, 1949, when American combat troops finally left. And after that, the KMAG commander, Roberts, and his officers also had tremendous influence on the Korean military and national police. 정부 수립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공비토벌은 그해 11월 초토화 작전으로 대학살을 몰고 온다.
송여찬 소령은 10월 17일 포고문을 발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산간지역에 통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폭도로 인정해 총살에 처한다고 못박았다. 포고령은 습계령으로 이어졌고 중산간마을 주민들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된다. 소개령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수확을 앞두고 농토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밭에서 집안에서 즉결 처형된다. 초토화 작전이 시작될 무렵 선을리 청년들은 이미 산으로 피신해 있었고 마을엔 노약자들만 남아있었다. 아침부터 해간 경찰들이라 군인들이라 오라가지고 가람 돌면서 말이야 전부 해간 빨리 속에 내리라고 막 그냥 이씨 해간 내일 모르세요 하는 그래서 이틀간에 내리라 하니까 이거 이 선으로만은 전부 농촌인데 부촌이라 가을 때니까 녹곡실도 전부 있고 소도 소막이 다 매있고 돼지도 다 질르고 있고 참 닭도 다 질르고 재산이 다 그냥 내버려 그래도 내갈 수가 없단 말이야 또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밀부터 그렇게 탄압도 탄압이거니와 무조건 쏘아보니까 이건 무서워서 뭐 죽어질까 못 날아갈 거고 소벌대는 마을의 집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할머니 한 명을 포함해 주민 다섯 명을 본보기로 처형했다. 그 사건 후 주민들은 이불과 식량 등 생필품을 짊어지고 선을리의 동굴을 전전하며 피신 생활에 들어갔다. 소벌대에 붙잡히면 이유불문하고 청살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 아기야는 나오나 이그 가이가 아기라는 나와는 분한 아기가 시커멍했건 그 아기가 어떤 년 경이시어는 그 지미 남편이 이 아기를 이불을 막아볼라 한 사람으로 백사람 죽나 이불을 막으라 하는 수건으로 이불을 막으니까 그 아기가 그냥 죽어본 거라 마침 당시 굴속으로 피신했던 선을리 주민 230명 가운데 초토화 작전 후 살아남은 사람은 73명에 불과했다. 굴속이 죽은 아기 된 사람 게 이래서 팡쏘난 그냥 영인 걸려지는 게 배가 이만한 흥가니까 게 아이고 참 12월 말 초토화 작전은 구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다. 2연대가 훨씬 공격적이고 잔혹했다는 사실은 미군 보고서와 주민 증언이 일치하는 점이다. 그래서 함흥선 대령이 와가지고는 그때 신문으로 났지만은 제주도에 상륙하면서 아 제주도에 얼마나 사는 일주일에 정리하겠다고 말하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 명단 있는 사람들 다 불러대가지고 쫙 앉혀놓고 학교 마당 같은 데 앉혀놓고 에리무지라고 하지 에리무지 30 기관차로 가서 죽였더라 함병선 대령의 2연대가 제주 진압에서 거둔 전과는 진중일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지에 따르면 2연대는 입산자들의 귀순 공작에 힘을 썼고 죄를 가려 양민 피해를 막았다고 적고 있다. 2연대가 벌인 전투 중 남은 의규리 전투는 특히 유명하다. 그것이 아마 제주도의 그 4.3 사건의 그저 무장 충돌로서는 제일 컸고 또 그네들이 그 당한 저 무엇이도 피해도 아마 그것이 제일 컸을 겁니다. 그게. 당시 전투로 사망한 군인 수는 4명, 무장 폭도의 무리는 96명으로 기록돼 있다. 의규리 전투 당시 무장대의 총에 맞아 전사한 군인들의 충혼 묘다. 묘가 안장되고 상당 기간 동안 경찰은 도민들에게 이곳을 지날 때마다 참배할 것을 강요했다. 문제는 2연대가 사살한 무장대원 96명의 숫자다. 무장대원의 묘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리 없지만 주민들 기억에 따르면 죽은 공기수는 16명이다. 위기를 습격된 날에 이제 그 희생되신 분들이 딱 스무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듣기에도 스무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 이 좀
되신 분들이 16명, 또 저기 충원묘지에 그 시신은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석은 아주 거기에 울창하게 뭐 세워 있는데. 무장대 습격으로 흥분한 위원대는 당시 의기국민학교에 모여있던 양민들을 밖으로 끌어내 즉결 처형했다는 것이다. 위원대가 제주 진압에 화려한 전과를 선전하는 공비 96명, 그중 80명은 폭도가 아니라 양민이었던 것이다. 이 합당년은 위원대에 의해 안매장된 시신들을 거두어 마을 주민들이 공분을 만든 것이다. 네, 아버지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7월 금음과 5월 단오날이면 주민들이 이렇게 제를 올린다. 척화 작전은 어느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 걸쳐 벌어졌으며 당시 피해 마을만 160여 불락에 달했다. 마지막까지 무장대를 이끌었던 제주도당 정책 이덕구가 잡히면서 제주 무장대는 거의 괴멸된다. 4.3 사건이 터지고 1년 2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 4.3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의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4.3의 악몽은 재현되기 시작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제주에서는 4.3 당시 조사를 받았던 800여 명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했다. 그 중에 무슬포 경찰서에 갇혀있던 200명가량이 바로 이곳에서 총살된 후 암매장됐다. 이 어른이 시신 확인한 것만도 149구. 이건 그 6년 8개월 만에. 그러시니까 지금도 이 나무가 당시에 그 희생자들의 피 눈물 살썩으면서 이게 자라는 나무들이 50년 되다 보니 이렇게 되죠. 하나하나 말이죠. 머리 박스가 있긴. 내 팔이 누구 팔인지 다리가 누구 다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거꾸로 막아진 사람, 갈라지는 사람, 옆으로 자빠지는 사람, 앞으로 없던 뭐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시체더미 속에서는 양민증도 발견됐다. 사상 당시 경찰에서 직접 발급한 이 양민증은 무장대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우리가 알아준 사람은 두 사람. 신원을 확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양민증이 소재에 있었습니다. 그 양민증이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건 27구를 꺼낸 중에 있었으니까 나머지 중에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7년 후 이름 없는 무덤들로 묘역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묻힌 사람들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 묘역에 대해서 침묵해야 했다. 제주에서 4.3은 아직도 남겨진 사람들의 한으로 지속되고 있다. 4.3 때 아들 둘이 눈앞에서 총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예비 검속으로 잡혀가 행방불명된 아들 셋까지 다섯 아들을 100살이 넘도록 기다리며 살고 있는 윤희춘 할머니. 우리 아이 살아오라. 우리 아기 살아. 우리 아기 자식들 살아오는 거냐 지금? 지금 뭐. 자식 살아오는 소문이냐? 돌아먹기가 데리고 왔느냐 그래? 그만 그러세요. 그래 그만 대기. 그게 어디야? 살아오는 거. 살아오는 내가 그 아들 아기들 고처럼 내가 살아야 아기들. 지금 저 아드님들 돌아오시는 거 기다리라고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간다. 지금까지 입을 못 열어. 입도 못 열었지만 경찰에서도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2년 한 번씩은 와가지고 경찰에서 와가지고 그때 나와도 지금 내려고 생각조차도 못 조사를 항상 조사를 2년 한 번씩은 했었어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아들을 기다리겠다는 할머니의 절규. 이것이 사선에 남겨진 모습이다. 사선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3만여 명.
미 군정 보고서는 이 중 95% 이상이 무장대가 아닌 군인, 경찰 토벌대에 의한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50년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 그들은 무엇보다 초토화 작전이 왜 누구에 의해 수립됐는지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북 청년단은 유능하며 반미가 아니다. 미 군정은 서청을 지원 경찰로 끌어들여 양민 학살을 방조했음이 최근 문서로 확인되고 있다. 무장대 측과 협상을 추진했던 김익렬 구현대장은 4.3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미 군정 방첩대 장교로부터 초토화 작전을 권유받았다. 초토화 작전은 11월이 아닌 4월에 미 군정에 의해 이미 구상된 셈이다. Korea was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So there's no doubt that Korea,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U.S. government had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ed there. 왜냐하면 미군은 제주도에서 그런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미군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장, 방조했다, 그리고 묵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국과 함께 한국 정부에도 양민 학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민족의 정부가 들어섰다면 뭔가 달라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초토화 작전을 감행한 제2연대장 한병선 대령과 친일 경찰의 뿌리를 만든 조병옥 경무부장, 그리고 제9연대장 송여찬을 당시 이승만 정권은 적극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유혈 참극을 불러왔다. 이미 무장대가 거의 괴멸된 그 시점 11월에 왜 이승만 정권은 초토화 작전을 감행했을까? And the more that South Korea was able to suppress communists or people perceived to be communists, the more support the re-government, the Lee-Sung-man government got from the U.S. So in that sense, there is responsibility of a high order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o me, the more important thing is whoever they were, and if there were some people who had communist, who were communists even, you know, being a communist isn't a reason, a justification for killing somebody. 미 군사 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의 편지 파일이 미국 극비문서 속에서 발견됐다. 미선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 특히 남한의 군대는 바로 미군이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 흘리는 것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 그 대리전의 리허설이 바로 제주 4.3이었다. 지난 4월, 제주에서는 4.3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거행됐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유족으로 그 자리에 섰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빨갱이로 몰려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부모와 형제들을 유족들은 지금껏 목 놓아 불러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50년. 이름 석자를 두려움 없이 부르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어디 갔나. 우리 동생 찾아줬어. 성진이 찾아줬어, 아버지. 성진이 찾아줬어.
제주 4.3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좌익 폭도가 아니라 양민이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사라진 억울한 죽음들이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지금도 50년 전 그때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이제는 그 물음에 감춰졌던 4.3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으로 분명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상하는데 난 이상하십니까? 그 정도라면 뭐 정말 공작원이지.